치졸한. 예. 뭐 설마 그런 걸로 보내시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이치현과 번님들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. 네네. 예전에. 네, 그렇죠. 그 이름을 어떤 번님들 이름은요. 예. 제가 문제 누구나 다 무명 시절 있잖아요. 그렇죠. 한 뭐 몇 년간 무명 시절 할 때 이름이 없었어요. 그냥 이치현만 있어요. 밤 일은 했죠. 예. 저희는 레스토랑에서도 하고 막 했는데. 그럼 그냥 뭐 이치현 밴드 또는 뭐 이치현 뭐 팀 뭐 이런 식으로 불렀겠네요. 그렇지도 않았어요. 듀엣이었기 때문에. 아, 듀엣이었기 때문에.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무슨 가요제를 나가야 되는데 이름을 적어내래요. 예. 야, 우리 이름 근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아. 근데 어느 시인이 그때 나중에 몰라 나중에 시인이신 줄 알았는데. 예. 저희들이 매일 밤에 음악을 하잖아요. 예, 뭐 사이먼 앤 가펑클 라틴 음악 막 계속 하는데 자주 오셔서 듣는 분이 그분이 계세요. 항상 오셨네요. 네. 어. 보더니 부르더라고요. 근데 예. 자네들 팀 이름이 뭔가 그래서 없어요. 그랬더니 깡통이라고 화도 없어서 깡통이라고 질라고 그래요.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음악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일어나시면서 그 번님들이라는 이름 어때?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유 이거 좀 쫑팽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죄송한 얘기인데 그분이 지어주셨는데 번님 뭔가 프로 같은 냄새는 안 나요. 예. 뭐 대학 그룹 같고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관대한 꿈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다가 뭐 출연할 때 어디서 이렇게 뭐 이름을 대야 되는데 없더라고. 그래서 네. 그때 야 그냥 번님들로 하자. 그래서 이름을 썼는데 네. 그게 이제 굳혀진 거죠. 야. 그 이후에 그분이 이제 시인이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. 한 번도 몇 번 오셨기 때문에 네네. 뭐 모자도 이렇게 쓰고 그 옛날에 그 시인 하시는 아 그렇죠 그 분위기 특유의 있어요. 바이브가 있죠. 예. 그 당시에는 그 실내에서 담배도 폈어요. 아 그렇죠 그때는 예. 이렇게 예. 담배 물면서 음악을 듣고 네.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분의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드려 말씀. 예, 아이고 감사합니다. 지금 혹시라도 듣고 계시거나. 소식을 네. 아시는 분들은 꼭 전해주십시오. 이치현님께서 아주 예 감사한 마음 갖고 있다라는 거.